네, 저는 지금 연평도에 일본 NHK 방송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경상 바나나 향 우유를 주었는데 이게 지금 생산 날짜가 2023 11월 2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제품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2023년 제품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나 지금 한 달도 안 된 제품이네요. 2023 11월 2일날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주운 제품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데 양각도 식료품 생산소에서 나온 바나나 향 우유입니다. 이런 제품의 용기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방의 하나인 발효법으로 만든 건강음료입니다 라는 이 문구도 오늘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물론 저희가 양각도 식료품 생산소에서 나온 이 공장은 그동안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용기에 특히 11월 2일 불과 한 달도 안 된 이 제품들을 오늘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야, 이게 이 제품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주운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2023년 네,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오늘 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북한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이 정도로 가깝게 촬영이 될 정도입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고 공기가 맑아서 북한의 지형까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가 바로 북한의 마을인데 이 건물까지 지금 희미하게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카메라를 두고 와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북한의 모든 마을과 산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육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연평도 해안가에서 이렇게 가깝게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고 특히 앞에 있는 이 섬은 뭐 한눈에 봐도 그냥 네, 너무 가깝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 여기가 지금 이 개머리 진지인데 개머리 진지의 포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북한의 마을, 학교, 뭐 건물 구조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마을을 생생하게 촬영한 모습이 있는데 자, 이곳에 오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이 정도로 가깝게 북한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줌을 당기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 정도로 북한의 모든 지명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네요. 아, 참 카메라를 갖고 오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일본 NHK 방송국과 함께 급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미처 카메라를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가까이 심지어는 이쪽 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날씨가 안 좋으면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냥 희미하게만 보였는데 오늘 섬을 뚜렷하게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명한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놀랍습니다. 2023년 네, 11월 2일 생산된 제품 정말 이게 오늘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통사 강동환 PD입니다. 저는 지금 연평도에 왔는데요. 일본 방송사와 함께 특집 방송으로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이 연평도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 북한이 중국과 막았던 이 국경을 개방하고 나서 지금 이 들어오는 쓰레기도 새롭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8월 이후부터 생산된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제가 약 9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딸기향 우유 제품인데 양각도 식료품 생산소에서 나왔죠. 그런데 생산 연도가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특히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산 날짜 접합면에 표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 2023년 10월 19일 이 코로나 이후에 발견되고 있는 제가 8개월 만에 이곳에 다시 왔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 2023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두 달 전에 제품이네요. 이것도 어린이 영양우유 제품인데 이 아주 재밌는 이 카피가 들어있네요. 키도 쑥쑥 힘도 부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북한 상품에 이런 광고 카피를 쓰네요. 어린이 영양 음료인데 네, 힘도 부쩍
키도쑥쑥이라는 강국 커피입니다. 위에는 아마 스트로우로 꽂아서 빨대로 먹었던 흔적인 것 같고, 이 어린이 영양우유 제품입니다.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나온 복숭아우유인데, 야 이게 생산 연도를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202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모든 제품들이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게 2023년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참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떠내려온 곳인데, 북한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이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주었던 귤 우유, 복숭아, 파인애플 우유죠. 이게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뭐 심지어는 사과, 바나나부터 해서 모든 종류의 과일이 다 있는데, 자 특이한 것,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주워서 사실 별로 줍고 싶지 않았는데, 자 보시면 역시 이것도 2023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주운 대부분의 제품들이 2023년 10월 11월 이렇게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코로나 이후에 북한 상황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생산 날짜 2023년 10월 5일 지금 생산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동안 북한 제품을 주우면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제품인데, 이 공장은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인데 이 강냉이 단물이죠. 그런데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옥수수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주스인데 강냉이 단물이다 보니까 이 용기를 강냉이 옥수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야 한국에도 이런 제품은 지금 포장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사탕, 네 물엿, 우유, 강냉이, 옥수수즙으로 이 주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네요. 강냉이 단물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 김정은이 현지도 한 공장인데, 야 여기가 참 얼마나 이 제품들이 많이 김정은의 교실에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강냉이 단물 한국에도 없는 모양으로 옥수수 모양으로 튜브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놀랍네요. 오늘 주운 모든 이 쓰레기를 여기 다 쏟아 봤는데요. 지금 뭐 엄청난 네, 양이죠. 네, 지금 봉선화 이게 여성 유생용품인데 뭐 랑랑봉화 일용품 생산소에서 생산한 봉선화 제품도 두 개나 주었고, 또 맛내기 우유, 요구르트, 또 바나나 향 우유, 그리고 신발, 그리고 링거팩까지 오늘 다양하게 좋을 수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이 오일종합가공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연평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오늘 줄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